제스처럴리즘이라는 그 미술사에 있는 용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물감을 뿌려대는 잭슨 폴락이라든지 손놀림이나 필체를 강조하는 그림들, 그걸 제스처럴리즘이라고 해요. 저는 사진을 좀 많이 손놀림을 강조해서 찍죠. 카메라를 조금 이제 좀 흔들거나 뭐 여러 가지 손놀림을 많이 추가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시도 자체가 제가 처음은 아니에요. 작품 세계를 완전히 이렇게 좀 구축할 정도로 다양한 기법들 뭐 세련화시켜서 작품 세계를 구축한 거는 흔치 않고 거의 없었던 거죠. 저는 처음에는 세계의 눈을 많이 돌렸었는데 작품을 하면 할수록 아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있었는데 내가 못 찾았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경시했구나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2차 대전 이후에 많이 한때 풍미했던 추상적 표현주의라든지 색면 추상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 식탁보만 봐도, 어머님 차려주시는 밥상 식탁보만 봐도 오방색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이미 우리 민족 정서에 많이 깔려 있었던 예술적인 어떤 정서예요. 이런 게 없이는 뭐 절대 어떤 세계 무대에서 어필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땐 우선 첫째 자연을 많이 찾아서 다니고요. 저의 작품 중에 뭐 들꽃, 들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이 많이 가지 않는 것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버려진 것들, 잘 보여지지 않는 것들에 많은 아름다움이 있어요. 예. 그런 데서 영감을 많이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읽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지 않으면 찾기 힘들거든요. 뭘 알아야 그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많이 좀 공부도 하고 좀 많이 읽고 많이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크죠. 고려대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족적 정서? 이런 정서가 다른 학교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강해요. 민족고대라는 이름에서도 그 별명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런 정서는 대학 4년을 다니는 동안 다른 학교에서보다는 좀 더 강한 그런 기풍이 있었죠. 예. 아마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어떤 그 배경도 고려대학교에서 4년 동안 이제 구르고 뛰고 하면서 배웠던 그런 정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